안녕하세요. 저는 환경폭풀 뉴욕 덤보를 만든 심연수라고 합니다. 저는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SF 필름스쿨 폭포를 보고 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상담받아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우선 폭풀반에 들어오기 전부터 환경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그 중에서 무엇을 할까, 어떤 식으로 환경을 구축해 나갈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옛날에 갔다 오고 되게 인상 깊게 본 그 뉴욕의 덤보 거리가 생각나서 그 거리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너무 똑같이 하다 보면 사진이랑은 굳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케어된 뉴욕 덤보 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우선 수업받고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기수제여서 되게 동기들이랑 이것저것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좀 학업 능력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뿐만 아니라 뭐 매트 페인팅, 지브러시 등 되게 다양한 반이 있어서 마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세부적인 수업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우선 폭풀반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쌤들이 되게 신경 써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다양한 수업들을, 특강들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전에 좀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었고 다양한 기술, 새로운 기술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아, 이래서 폭풀반 들으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. 우선 작품을 만들면서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 되게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설령 실수를 하고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, 그 과정. 학원 선생님들도 되게 학생들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동기들끼리도 사이 좋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상생할